여러분 반갑습니다. 심사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총평, 심사평 뭐 이런 타이틀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. 이 공예대전, 서예대전이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쯤 와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. 어느 정도 어떻게 대고 없이 잘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전혀 이번 심사에 대해서 잡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각 그 대전별로 엄정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,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. 미술은 사실 앞에 우리 조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님 뭐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심사평을 할 계제가 못 된다는 말씀이 이제 들었고 덧붙여서 소회를 말씀드리보면 미술만은 인류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보통 그 미술의 역사를 한 5만 년 이상으로 잡는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갖고 아직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물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발전할 것입니다. 우리 대구 미술 대전도 30회를 넘겼습니다. 31회쯤입니다. 과거의 국전도 30회를 하고 폐지됐습니다. 미술 대전으로 바뀌었습니다. 긴 역사입니다. 이 긴 역사 동안에 대구 미술의 중심이 이 대전에서 다 배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컨대 이제는 그 미술을 내세우지 않으면 선진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비근한 예로 이제 작품 한 점에 천억이 넘는 작품 거래가 상당량 생겼습니다. 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물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작품도 언젠가는 그 천억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. 발전하고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가장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미술입니다. 모든 산업의 선도주자죠.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꿈의 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. 우리 30회가 넘을 동안에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었고 또 대구 미술이 중심이 되어왔습니다.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 그 젊은 사람들, 특히 대학생들이 다소 서툴더라도 자기의 희망과 꿈과 기량을 한껏 내뿜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그런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. 대학생들 작품들이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.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실험적이고 미래의 미술 방향을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,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미술 대전의 경우를 보면 아마 뭐 그 최고 수상을 받은 작품들이 하나같이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균형 발전, 장르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조소 분야의 대상에 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. 그 나머지 최고 수상 받은 작품들도 하나같이 대상 후보로 마지막까지 겨루고 그 우수상이나 특성이나 이런 작품들도 비교적 우수한 작품이었다 이런 종평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격려한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특선을 좀 더 많은 숫자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특선 작품들도 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공예대전에 대상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고 작품 숫자가 출품 수가 작년보다 한 50편 이상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예 출품자들이 좀 더 각성하고 도전하라는 그런 아마 기조로 그렇게 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앞으로도 오늘 여기 수상하신 분들이 나서서 더 좋은 작품에 진력할 것이며 오늘 많이 와 계시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신다면 학생들 좀 작품을 동의해서 정말 앞으로 시작이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람 부분에 말씀드리고 총평에 제가 대신 가름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